안녕하세요. 부평구 노인복지관 정희석기 강사 윤승자입니다. 오늘도 타공지를 이용한 향랑 한번 같이 접어볼게요. 네, 오늘 타공지를 이용한 오늘도 향랑 접기를 할게요. 과일 모양 향랑인데요. 타공지로 하면은 이제 향을 잘 뿜어낼 수 있으니까 좋아요. 얘는 과일을 접고 얘는 그 과일 뚜껑을 접을 거예요. 자, 두 개씩 해서 쌍으로 하면은 좋아서 그런데 저는 하나만 접을게요. 우선 정사각형 종이를 네모를 접고요. 네, 이때도 선이 중요해요. 이렇게 해서 선을 확실하게 내주고 그 다음에 대문 접기 거예요. 대문 접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기본으로 모든 접기에 많이 들어가요. 자, 이렇게 대문 접기 하고서 얘를 펴고 돌려서 또 대문 접기 할 거예요. 가로, 세로, 네, 여기서 대문 접기를 하고요. 돌려서 또. 자, 이렇게 대문 접기 해서 지금 여기 네개 쪽으로 네 개, 네모 정사각형 바둑판 모양을 접었어요. 이 상태에서 뒤집었어. 이번에는 종이를 뒤로 뒤집었어요. 그러면 여기에 다 산선이 나왔잖아요. 이번에는 여기서 세모로 접을 거예요. 세모로 접어서 자, 이렇게 세모 접고 펴서 돌려서 또 세모를 접고요. 이렇게 세모를 접으면 아까 접은 네모는 산선이 됐고 이번에 접은 세모는 골짜기선이 됐어요. 여기서 다시 이 상태에서 방석 접기를 합니다. 여기서 방석 접기 해서 지금 여기서는 이게 선을 확실하게 내주는 게 중요해요. 선으로 하는 거니까. 여기도 방석 접기. 자, 이렇게 여기서는 방석 접기를 했어요. 그러면 이렇게 열어보면 지금 네모랑 그 네모 사이에 또 세모가 들어갔어요. 다 세모랑 다 이제 네모 한 칸에 세모가 네 개씩 또 들어갔거든요. 이렇게 골짜기 선으로 세모가 됐고 산선으로 네모가 됐어요.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서 여기가 네모가 하나, 둘, 셋, 네 개거든요. 여기 가운데를 요한 칸씩만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. 여기 전체 다를 자르는 게 아니고 여기 가운데 한 칸씩만 여기 네 군데를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. 자, 여기서 여기 한 칸. 이렇게 한칸 여기도 한 칸. 자, 이렇게 네 귀퉁이가 여기가 다 잘라졌어요. 여기가 지금 여기 네 군데가 다 잘라졌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얘네들이 요 네모 네개 중에서 얘들이 위로 산선으로 올라왔어요. 얘를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. 눌러주고 나서 여기서 가운데 여기 네모 네개 중에 잘라진 가운데에 인접한 요 네모 두 개를 겹쳐주는 거예요. 이렇게 겹쳐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. 여기에 본드칠을 해서
이거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데, 지금 여기서 본드로 여기 한 칸만 이렇게 발라서 여기를 완전 이렇게 겹치면 얘가 입체로 되면서 이렇게 겹쳐졌어요.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 본드가 마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저는 글루건으로 할게요. 여기 한 칸을 이렇게 겹쳐주는 거예요. 완전히. 여기도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 줄 거예요. 네 개를 다 그렇게 만들어 주면은 이런 입체 모양 바구니 비슷한 게 됐어요. 여기에 저는 이제 향 커피를 준비했는데요. 여기에 다른 뭐 향이든 아니면 뭐 과일 그 열매 같은 거 넣으셔도 돼요. 아로마 오일을 넣으셔도 되고요. 이렇게 이제 향 커피를 넣고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저는 지금 딸기 모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. 이렇게 하면 향량 과일 모양이 됐어요. 그런데 여기에 또 뚜껑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뚜껑을 한번 접어 볼게요. 뚜껑은 사각 주머니를 접으면 돼요. 사각 주머니는 네모 접고 가로 세로 네모 접고요. 그 다음에 뒤집어서 또 세모를 접을 거예요. 뒤집어서 세모 접으면, 자, 이렇게 피면은, 산선, 골짜기선, 여기 산선, 골짜기선이 됐잖아요. 얘들을 이렇게 모으면, 이제 사각주머니예요. 사각주머니에서, 약간 모양을 좀 내자면 이제 핑킹 가위로 여기를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요. 이렇게 잘라서 뚜껑을 덮으셔도 돼요. 여기서 요 선 따라서 이렇게 덮으면 딸기 모양이 됐죠. 자, 요렇게 뚜껑을 하셔도 되고요. 또 다른 예쁜 모양 뚜껑을 하나 더 하자면 접는 거는 같아요. 세모 한번 접고 그 다음에 또 네모 접어서 사각 주머니를 만든 후에 자, 이렇게 사각 주머니 만들었잖아요. 아까는 여기를 그냥 잘랐잖아요. 이번에는 입 모양처럼 여기를 둥글게 이렇게 잘라 주셔도 또 조금 다른 느낌의 뚜껑이 될 거예요. 자, 이렇게 잘라서 얘를 위에 이렇게 붙이셔도 되거든요.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두 개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장식을 하시면 되는데요. 끈을 달 때 지금 많이 잘못하는 부분이 여기서 안으로 얘를 집어넣고 여기서 얘가 안 빠지게 해서 여기를 고정을 시키고요. 그러고 나서 얘를 여기도 붙이고 자, 이렇게 붙일 거예요. 이렇게 붙이고
이제 하나를 더 만들어서 또 두 개를 해서 이렇게 장식하시면 되거든요. 지금 저는 입 모양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하셔도 돼요. 네모나게 하셔도 되고 입 모양은 또 다르게 다양하게 뭐 창의적으로 하셔도 되고요. 여기에 장식도 이제 집에 있는 거 여러 가지로 장식하시고 행랑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딸기 모양입니다. 요거는 오늘 딸기 모양 향랑을 접어봤는데 어떠셨어요? 재밌죠? 이쁘기도 하고요. 네, 다음 시간에는 또 더 멋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